뭐든 따뜻해야 한다.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한기가 들면은 자꾸 부어요. 아, 내가 한기가 있으면 몸이 이렇게 부었구나. 네. 뱃속이 차가워요. 아, 몸 자체가 지금 한기가 많이 부어.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 같아. 네, 부었어요. 먼 길 찾아온 홍PD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더니 멍석부터 제대로 깔아놓으시는데, 근데 이건 웬 몽둥이? 피곤할 때도 좋겠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좋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좋겠고 혼자 가만히 일이 안 풀릴 때도 이걸 딱 베고 있으면 의식이 맑아져요. 의식이 맑아져. 도시의 피곤들을 다 날려. 누워 있으면 돼요. 네. 다리를 저 밑으로 뻗어보세요. 한번 기지개부터. 아유, 이게 얼마나 부드셨어. 많이 부드셨어. 50견이 왔나 봐 벌써. 이게 50 되셨어요? 아니 요즘 뭐 어린 애들도 50견이 와요. 매일 드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못 참으면 산에 대장부. 산에 대장부가 이런 것도 맞아 맞아. 피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홍PD. 아프시죠? 네. 그러나 이게 다 풀어지면, 가실 때 되면 이게 다 풀어지실 거예요. 부부의 건강을 지켜준 보험을 1호 경락봉위에서 제대로 몸부터 풀었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키세요. 아유, 이제 손이 조금 올라가네요. 이게 땅에 닿아야 돼요, 이게. 그만큼.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돼요. 이 뒤쪽이 지금 굳어서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눌러도 안 닿네요. 눌러도. 아파요. 누르면 아프지, 지금. 한번 해볼까요? 경락봉 활용법. 제대로 알아볼까요? 이걸로 이제 등, 허리, 배, 다리, 발끝, 뱃속까지 다 풀어요. 이렇게 대고도 누워 있어도 돼요. 우리가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이 허리도 이제 뭉쳐요. 뱃속이 차가워질수록 허리가 뭉쳐요. 그래서 허리의 그 모든 신경들이 이 위아래로 기운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다리 쪽, 상체 쪽으로 기운을 보내줘야 되는데, 허리, 이 배꼽 뒤에 있는 데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듯이 힘들어요. 그거를 지금 경락봉을 대고 이렇게 푸는 거. 허리가 쏙 들어가면서 맥히잖아요. 요통이 오잖아요. 협착이 되면서. 그리고 골반도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살수록. 이거를 갖다가 오므려서 잘 풀어주는 거. 부부가 스스로 터득한 건강법. 경락봉 마사지. 오장육부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직접 오장육부를 자극하기보다는 팔다리에 올라가고 있는 그 경락이나 경혈을 자극해서 오장육부에 그 기능을 조정하는 거죠. 산골 부부가 우연히 문지방에 몸을 얹고 문지르며 운동을 하다가 발견했다는 경락봉 마사지. 신체 부위별로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 풀어주는 이치는 한의학적인 접근과 가깝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년들은 등과 허리를 자극해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운동법이 좋다고 합니다.